캡사이신 염라대왕 라면 콜라보. 널 필요가 없는데 이거. 와, 죽었다 이거는. 자, 푹 주무십시오. 네, 여러분, 편안한 되세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왜요? 푹 주무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키 아우 씨 잠깐만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키입니다. 미키 꽈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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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15만원 군산 가짜 기와집 리뷰를 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저녁에 뭐 산삼주라든지 술을 한잔 먹다 보니까 술을 못 먹는 양반인데 지금 완전 술에 취해서 뻗어 있어요. 간에서 그 알코올 해독 능력이 없나봐요. 얼마 안 먹었는데. 그래서 제가 해장라면을 끓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해장라면이냐. 캡사이신 염라대왕 라면 콜라보. 와. 면부터 넣으세요? 스프부터 넣으세요? 면이라고요? 스프라고요? 물부터 넣어야 됩니다. 물부터 넣어야 됩니다. 아니라고 이걸 아니라고.
별 필요 없겠는데 이거. 넓 필요가 없어. 그냥 캡사이즈 승부야 이거는. 넓 필요가 없어. 와. 약속인데 좀 넣어야 되겠죠. 광채형! 해장라면 끓였어요. 빨리 오세요. 빨리. 해장라면. 해장해야 된다. 속 가버린다니까요. 빨리. 예, 빨리 빨리. 저기 뭐야. 접시 두 개랑 빨리 젓가락 들고 빨리 해장라면 해장해야 된다니까요. 속 다 배려요. 아니면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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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빨리. 빨리 빨리. 자! 자. 어우 이거 쫄겠다. 드셔보세요 형님. 어, 그래 보이네. 네. 원래 해장 얼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좋지 않나 이게 새 소리 들리고. 아, 드시죠. 드셔주세요. 와. 고추는 풋고추가. 네, 풋고추. 오. 너구리가 이거 진라면인가? 네. 너구리가 아니다 보니까. 고추도 하나 해서 시원하게. 딱 걸어가지고 쭉 이렇게 건배 들켜주세요. 물요? 물? 맵다. 풋고추 때문에 그런 거야. 풋고추 때문에. 풋고추야 씨. 전혀 고추 같은데. 고추 튀기가 땡초 땡초. 맵잖아. 아니 딱 매운 맛이 들어가야지 위장이 싹 풀린다니까요. 국물 맛 한번 봐주세요. 딱꼬치 나온다 지금. 아 풋고추 완전 아다리가 제대로 풋고추 걸렸어.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. 풋고추라니까. 무슨 상황이야 이거. 아, 왜? 무슨 라면이야 이거. 이거 그거 아니고 매운 거 그거 먹어 TV나. 아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아, 왜 그래 형님. 아 잠이 확 깼나 지금. 아. 아씨. 아 비용 많은 것 같겠네. 자 꼽아봐. 아, 와, 나 조금 먹었는데도 지금 속 따가워요 이거. 와, 그 정도예요? 누마. 아 이거 왜 안 빠져? 아니요. 염나야 저거? 예. 염나? 예. 근데 거기 하고 있네 진짜. 거기다 캠사이신까지 넣으니까 와 이거는 진짜 돼진다 돼져 진짜. 아. 이게 진짜일 리 없어. 내 유튜브도 염나겠대. 안 먹었는데 지금. 와. 아 지금 나도 땀 엄청 많이 나요 지금. 죽을 것 같아요. 아. 아. 이게 안 빠져 목에서. 너무 추워도 꺼라 꺼. 땀이 와.
대박이다 대박. 콜라 갖다 줄게 콜라. 저기 빨리 마지막 엔딩만 찍죠. 콜라 먹고. 야 미친놈아 염라대왕 나면 죽어 어떡해. 나 발로 한번 까요 그냥. 콜라 한잔 먹으면서 알았죠. 어 근데 줄게요. 저기 앉아가요 빨리. 빨리 앉아주세요. 그럼 뭐 어? 빨리 뭘? 앉아주세요 빨리. 아 콜라 나는 거 아이가 이거? 앉아주세요. 아 콜라 콜라. 와. 와 대박이다. 대박. 오!